커피 먹고 싶어. 켜진 건가? 안녕. 아, 들어왔다. 자, 하프만 뭐 하고 올게요. 하이. 다행히 다랑해. 아이아이. 어쩔걸? 자기야, 뭐 했어? 하품했어. 아니요, 잘 잤어요. 아, 하품 여기서 할수 없어. 안 돼. 자기야, 안녕. 네, 오늘 올블랙이에요. 바지도 블랙이에요. 판다 보고 사연인 줄 알았지. 바리스타에 무슨 일이냐고 하시는데, 오늘은 한번 밥묵음을 해보았어요. 어때요? 우리가 많이 길렀어. 길었어. 은근 요리케 아니요? 나 은근 요리케야? 내 뿌리 보지 마. 네, 여기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네, 오늘 스케줄하고 플로우랑 얘기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랑랑쭙쭙. 다음 컴백은 제발 장발. 다들 이제 단발이 슬슬, 어? 지겨우시나, 질리나. 머리, 근데 머리 진짜, 머리가 장발이었을 때는, 나 머리 진짜 느리게 자란다, 안 자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실시간으로 자라는 게 보여가지고, 한 2주에 한 번씩 야금야금 한 2cm씩 잘렸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어깨에 닿았어. 둘다 좋아. 단발 좋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늘 TMI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스케줄하고 바로 와가지고 끝나고 마라탕을 너무 먹고 싶어요. 빨간 음식이 먹고 싶어. 아, 네일 저번에 하얀색이었던 거 기억나요? 잘안 보이네. 지금 바꿨어. 약간 잘안 보이는데. 이게 그라데이션인데 되게 이쁘단 말이죠? 근데 이나경이 하늘색 이거 똑같은데 하늘색 네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경이랑 이렇게 손 이렇게 포개가지고 네일샷 찍은 거 있어. 예쁘게 안 나와서 못 올렸어요. 얼큰한 짬뽕 맛있겠다.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기 대 말하고 다니기. 당연히 입 다물고 있기. 입 아파요. 감자탕도 맛있겠다. 감자탕. 불닭. 불닭, 그런 라면. 볶음면 이런 거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순두부 짬뽕. 순두부 짬뽕? 그 강릉, 아, 거기서 안 먹었나? 어딘가에서 먹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무튼 진짜 맛있었어.
저 감자탕집 놀이방 쳐다도 안 봤어요. 진짜 친구들이 없으면 혼자 들어가서 놀았고, 아니면 오빠들이랑 그 요만한 게임, 그 요만한 거. 앉아서, 거의 바닥에 앉아서 하는 거 뭔지 알죠? 오빠들이랑 그거 하거나, 오빠들이 하는 거 구경하거나. 아니면 저는 먼저 식사를 마치고, 그거 알죠? 이따만한 몇 리터짜리 아이스크림 통. 딸기, 바닐라, 초코. 그거 퍼먹었어요, 혼자. 아, 추억이다. 오락기, 맞아, 오락기. 철권. 서울 오늘 따뜻해요. 밖에 비 온다고 들었는데? 오빠들은 몇 살이에요? 우리 오빠들? 이제 우리 오빠들 나이도 모르겠어. 오빠들 90, 92. 찜닭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나 오늘 뭐 먹었지? 아, 아침에 먹고 지금 못 먹어서 그렇구나. 909이? 애기네, 애기. 서현이 누나 오빠들은 군대 어디 나왔어요? 저 중학생 때 가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먹방? 언제 시키고 언제 먹어? 나중에. 민초단 더현아라고 하시는데, 저 민초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원래 진짜 좋아했는데, 작년에도 거의 뭐 입에 댄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민초를 먹었을 때 싫진 않은데, 그니까 좋죠, 맛있죠. 근데, 막 찾아먹질 않아요. 예전엔 맨날 찾아먹었는데, 약간 식성이 바뀌고 있나 봐. 배신당했대. 귀여워. 민초단 탈퇴라니요? 탈퇴는 아닌데요, 여러분. 중립입니다. 중립민초. 다들 왜 그렇게 민초를 싫어하는 거야? 맛이 강해서 금방 질려요. 맞아요. 강하니까 몇입 먹고 금방 질리고 이러는 것 같아. 맛이 없는 건 아니야. 맛있어. 아, 자꾸 민초 국밥, 민초 파스타 이런 거 올라오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 곧 개학이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평, 에이, 올라왔다. 하와이안 피자는 맛있죠? 이제 또 댓글 난리 난다. 하와이안 피자랑 페퍼로니 이렇게 반반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운동 중이야? 저 어제랑 엊그제 운동했어요. 진짜 1년 만은 조금 오바고 한 반년 만에 갔을 거예요. 반년 만에 가가지고 반년 넘었을지도 몰라. 진짜 오랜만에 가서 바로 이렇게 웨이트 같은 거 하면 너무 몸살 나고 힘들까 봐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하고 왔는데 거의 재활 치료처럼 하고 왔어. 온몸의 근육들이 느껴지지 않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답답해가지고, 운동하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막 짝짝이야. 그리고 여기는 막 힘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힘이 안 들어가. 근육통도 짝짝이로졌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고 바보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운동 좀 하려고요. 건강해져야지.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해야겠어. 최근에 이거 멤버들한테 진짜 놀림 받았는데, 뭔가 무거운 걸 이렇게 휘둘릴 일이 있었어요. 무거운 걸 이렇게 휘둘릴 일이 있었는데, 그거 한 10번도 안한것 같은데, 그거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조금 했다고 팔이 이렇게 아프다고? 미쳤다, 진짜. 이 사람 나약해. 이러고 딱 양치를 하려고 칫솔을 잡아서 이렇게 붙이고, 한세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소리 질렀어. 아!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건 멤버들한테도 말안한 건데. 탬버린을 이렇게 짱짱짱짱짱 흔들었는데, 다음날 여기가 싹 베인 거야, 또. 아, 이제 운동해야지. 컬링 확인? 컬링 아닌데? 장작 펭귄이에요. 비슷했어요. 장작 펭귄 아닌데, 아니,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건 아닌데, 그 동작이 비슷했어. 그래서 매우 아팠지. 나 지금도 어제 어깨, 등 운동하느라 이렇게 했는데, 힘이 여기만 들어가가지고 팔이 한쪽만 아파요. 찝찝해. 허약 에너지. 그니까, 춤은 어떻게 추는 거야, 나는? 난 도대체 춤을 어떻게 추고 있는 걸까? 어쨌든 뭔가 내리쳤단 말이지. 스크린 야구장, 농사. 채널 9 스포? 그게 채널 9인가? 모르겠는데? 나춤 살랑살랑 안 춰. 얼마나 언니 힘을 다해서 추는데요. 서운하게 말하네. 이소영 킹 받는데. 오락실에서 두더지 잡기. 떡 만들었다. 망치기계. 검도. 다현이가 가장 칼각이지. 맞아요. 팔 마사지 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아파가지고. 별이 별게 다 나온다. 그러네. 맞아요. 근손실이 심했어요. 댓글을 이렇게 볼까? 너무 정수리 방송이죠. 서현이가 남도 중에. 아, 아니구나. 잘못 읽었구나. 아, 방금 팔든것 때문에 마사지 한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그 알이 베겨 있어, 지금. 지금 이미 근육통이 있는 걸 마사지하고 있는 거란 혓바닥 미끄러진 척 스포하자. 스포할 거 없어. 나한테 뭘 자꾸 뜯어내려고, 이 사람들이. 댓글이 너무 빠르다. 손목시계 팔꿈치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먹는 칼로리 그런 거안 세요. 저잘 먹어요. 잘 먹어. 그냥 말해달래. 그럴 순 없지. 인싸 만들기 스포. 인싸 만들기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고 숨 찼어요. 채널9 하도 미리 찍어둔 게 많아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요. 스포해주고 싶어도. 그리고 나도 다음에 뭐가 나온지 몰라.
미안. 지금 목걸이도 근력 운동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운동 말고도 그 체형 교정 이런 걸 받으러 가면 원장님이 이 목걸이도 펜던트가 서연이한테 무겁다고, 목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에 장난치지 마세요 했더니 이거 진짜 영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이 뻐근하면 이거 이렇게 돌려놔. 진짜 영향 있을까봐. 거북목 되면 안 되잖아. 현이 누나 공차 픽 알려줘. 공차, 갑자기 공차 먹고 싶다. 집에 가서 공차 시켜야겠다. 제일 최근에 먹은 메뉴는 바나나 초코 뭐 나왔더라고요. 스무디? 그거 제일 최근에 먹었어요. 펄 추가해서. 근데 공차는 진짜 메뉴가 다양해가지고 그날 그날 다른 거 먹는 것 같아요. 막 요거트 먹을 때도 있고 차에 차 먹을 때도 있고. 100m 몇초 뛰었어? 기억 안 나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100m가 안 됐을걸? 50m? 아닌가? 몰라요. 그래도 달리긴 꽤 잘했는데. 배고픈 것 같아. 먹는 거 얘기 계속해가지고. 아니야, 하품 잡는 거 아니에요. 요즘 꿈을 안 꿔 가지고 꿈 얘기를 안한지 정말 오래됐어요. 멤버들한테 꿈 얘기 안 했어. 눈에 반사되는 동그란 거요? 어, 제 동공인데요? 왜요? 오늘 혼술 조합 추천해줘. 혼술 하시게요? 저는 최근에 혼술 레드와인에 스모크 치즈랑 육포에다가 체다 치즈 야무지게 감싸서 먹었어요. 그날 먹고 육포 이만한 거 시켰어. 근데 육포 내가 요만한 거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 와가지고 택배로 와가지고 으앙 하고 뜯어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턱 내려놨는데 지원 언니가 어제 그거 보더니 뭐야? 이래가지고 내가 탁 들고 자신 있게 육포 이랬더니 네가 먹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강아지가 먹나? 너무 웃겼어.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강아지 음식 같기도 하더라고요. 맛있는 육포를 찾았어. 집에 와서 육포 먹어야겠다. 잠잘 오는 방법은, 잠잘 오는 방법? 그냥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아주 바쁘게 살고, 몸도, 운동도 하고, 많이 쓰고 하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기절하는데, 기절. 공차의 육포는 좀 별로지 않아? 천이 복근 기대한다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 지방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운동에서 나오는 근육이 아닌데 그냥 이게 존재는 하니까 사람이면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잘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해도 항상 있어요, 저는.
배고파. 이따 가서 뭐 먹지? 아니, 이제 제가 어제 치과 가가지고, 그, 뭐야, 미백해가지고, 한 2주 동안 빨갛고, 뭐 콜라 까맣고, 원래 제약이 많더라고요. 막못 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제 괜히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국물 닭발이. 오늘도 마라탕 먹고 싶고. 뭘 먹어야 할까? 와, 김치찜 맛있겠다. 어제 그래서 회 먹었다, 회. 회 먹었어요. 배에서 소리 날것 같아. 빨간 걸못 먹으면 뭘 먹어? 말이 안 되는데? 맞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빨간 걸못 먹어? 라면은 크니까 라면도 못 먹어. 닭볶음탕 맛있겠다. 백숙? 고민. 맑은 탕이 안 땡겨, 지금. 나가사키 짬뽕. 양꼬치? 양꼬치 맛있겠다. 아, 요즘 마라탕, 양꼬치, 양고기, 막, 뭐, 마라샹궈, 꿔바로우, 이런 걸 너무 꽂혀가지고 최근에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아, 파스타?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이런 거 먹을까? 아, 부대찌개 맛있겠다. 지금 언제 시작했지? 체감상 30분째 음식 얘기하는 느낌인데. 부쌈. 외국 나가서 살다 오니까 매운 걸못 먹겠어요? 아니야, 또 먹다 보면 잘 들어갈걸요? 진짜 뭐 먹어야 되냐? 한식, 치킨, 분식, 돈가스, 족발, 보쌈, 찜탕, 구이, 피자. 아,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도 안 되잖아. 흰 티에 묻었을 때 지워지지 않을 음식은 먹지 말랬어. 어떻게 그래? 그래서 오늘 커피도 못 먹었어요. 밀크쉐이크 먹었어. 밀크쉐이크. 뭐 먹냐? 보쌈 시키면 김치에 무말랭이 못 먹는데. 너무 슬프다. 그러면 안 먹어야지. 기름이 안 된다. 기름? 아니지, 그거는 색깔, 그거는 다른 문제죠. 우동 먹을까? 파스타 괜찮은 것 같아. 쌀국수? 최근에 먹긴 했는데, 또 먹고 싶다. 약간 면 종류 먹을까? 아, 진짜 왜 이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냐. 평소에 땡기지도 않으면서 짜장면 먹고 싶네. 연어 어제 먹었어요. 아, 전기 왔어. 절반만 왔어, 절반만. 아우. 뭔지 알죠? 이 절반만 오는 거. 전기 왔어. 아, 소고기 구워 먹을까? 숙소에 냉동 올려놓은 거 있는데. 굽기야, 너무 귀찮다. 저는 회에 무조건 간장, 고추냉이. 무조건.
소고기 피 빨개서 안 된다고? 뭘 먹어야 되는 거야? 나 칼꿈치예요? 아닌데? 그런가? 약간 뾰족한 것 같기도 하고. 작곡 배워보고 싶은데 화성악 필수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화성악을 아시면, 더 폭이 넓어지고 좋아요. 그래서 저도 배워본 적이 있는데, 작곡을 하다 말고 중간에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탑라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버섯이랑 양파 구워 먹자. 맛있겠다. 육회 맛있겠다. 댓글에 근데 음식만 올라와. 방금 되게 작곡가 같았어? 맛있었어? 롤? 탑라인 롤 뭐야? 몰라요. 댓글창이 아니라 메뉴판이래. 미안해. 내가 써 올렸어. 계속 배고프다 해가지고. 여기는 제 작업실이 아니라 그냥 회사 안에 있는 포컬룸, 포컬룸이죠? 포컬룸이에요. 포컬룸. 나 음식 얘기를 27분 했어? 댓글에 올라오네. 내일 ASMR 별론데? 아쿠아리움 가고 싶다. 아쿠아리움 새로 언니랑 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간적 없어. 아쿠아리움. 나경이 방 가보고 싶다. 저는 그쪽 숙소 가본 적이 없어요. 나경이 그방 조명만 뭐야? 그거 콘텐츠 올라왔던 거. 거기서 이렇게 보고 줌 콘텐츠 보고 나경이 방 되게 뭔가 힙하고 무드 있구나.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안 갔어. 낙군의 물고기에 매건이 있다고요? 뭔가 모르겠는데 상상돼. 롤러코스터 좋아하세요? 학생 때 진짜 좋아했는데 놀이기구 타는 거를. 근데 언제 마지막으로 갔냐면 그것도 우리 뭐 찍을 때더라? 지원? 새로운 지원? 사연? 나경이었나? 한 다섯 명 갔던 것 같은데 놀이공원을 그때 타보니까 재밌긴 한데 약간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성인 이후, 된 이후로 가본 적이 없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무서워할 것 같아. 왜냐면
학생 때는 막 무서운 거, 무서운 얘기도 찾아보고, 영화, 드라마 그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혼자 찾아보고, 혼자 보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만 무서운 거 봐도, 잠을 못 자. 절대 안 봐요. 필사적으로 피해. 그런 것들은. 못 보겠어. 응, 범퍼카, 맞아. 맞아. 에버랜드였나? 겁이 많아졌나? 그냥 겁이 많아진 것 같아. 뭐였더라, 그거. 그거. 넷플릭스에. 뭐더라? 버드박스? 그거 보고도 자기 전에 눈을 못 감겠는 거야. 그게 아마 눈 뜨면 안 되는 건가? 맞죠? 눈 뜨면 안 되는 거일 거야. 근데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무서웠어. 고소공포증은 없어요. 그럼 놀이기구 잘탈 텐데. 근데 높은 곳은 안 무서워요. 눈 뜨면 안 되는 거 맞아. 무섭대. 진심 무섭대. 그쵸? 나만 무서운 거 아니지. 나 그거 무서웠어. 아, 슈퍼 아니야. 그거는 포스터만 봐도 이렇게 눈 가리고 있고 막눈 뜨면 안돼뭐 이런 거써 있을걸요. 마지막 말은 내 피셜이야. 이 정도는 슈퍼 아니지. 스카이다이빙 최근에 메이크업 받다가 샵에서 메이크업 쌤이 스카이다이빙 해봤냐고. 아니요, 안 해봤죠 했더니 그 쌤은 이제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중인데, 주변에 해보신 분들이 너무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고 추천해줬다고, 완전. 그러고 무슨 영상, 유튜브에 치면 그런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이렇게 꼬시듯이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쯤은 꼭 그걸 해봐야 한다. 세상이 다르게 느껴진다. 근데 약간 듣고, 한 번쯤은 이 백세 시대에 한 번쯤은 이라고 생각했다가 영상 찾아보고 너무 멋있긴 한데 내가 저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뛰어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스카이다이빙 다들 버킷리스트구나. 패러글라이딩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스카이다이빙은 좀 무서울 것 같아. 하와이. 스쿠버 다이빙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나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많아? 아니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7살, 8살 그쯤에 저희 가족이 항상 강원도 양양을 진짜 자주 갔었어요. 휴가로. 여름 휴가. 가서 근데 그 날따라 유독 날이 너무 흐리고 안 좋았어. 파도도 엄청 세고 파도가 되게 집채만 했는데, 해변에서 가족들이랑 서가지고 파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집채만 한, 이제 제가 7살이니까, 제 체감상 진짜 집채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만한 파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넘어지고 막,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신 차리니까, 그 해양 구조하시는 분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업고, 해변으로 나와서 괜찮냐고 하시는데 가족 다 무사했고 저도 무사했는데 제 슬리퍼가 막 떠내려가가지고 근데 그게 내 기억에 되게 예쁜 구두 같은 은 색깔의 예쁜 장식이 있는 구두? 슬리퍼 이런 거였어요. 엄마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는 거를. 그래서 아빠가 붙잡고 막 어딜 가냐고. 그리고 그때 신발 새로 사 신고 근데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어. 그래서 바다를 가면은 발만 적시고 그 바다도 위에서 보면 색깔 바뀌는 지점이 있잖아요. 선이 이렇게. 그 안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 안으로는.
물막 공포증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맞아, 유리구두였어. 클라이밍 해보고 싶어요. 클라이밍. 나 옛날에 우리 뭐 촬영하다가 뭐냐 클라이밍 하는 게 있었는데 대결로. 근데 그거 한번 하고 그때 이거 여기 근육통 바로 와가지고 그거는 다음 날에 온 것도 아니야. 촬영 도중에 그거 한번 하고 한 30분 1시간 지났나? 그 다음 거 매달리는 거 이거 하는데. 난 고소공포증이 없으니까 제 무게 정도는 견딜 수 있죠, 당연히. 난 최고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줄 알고 이러고 딱 잡았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떨어졌어. 진짜 그때 팔, 와, 너무 아팠어. 갑자기 팔이 또 아픈 것 같아. 번지 점프는 차라리 스카이다이빙을 할래요. 번지 점프는 뭔가 위험한 느낌이야. 기억나요? 댓글에 기억난다고 막 올라오네. 그때 파당파당 해가지고 웃겼는데. 요리 해보자고 하시는데. 요리,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나면은 핸드폰으로 요리 브이로그 이런 거 엄청 보고, 레시피 이런 영상들 엄청 보고, 그건 되게 재밌어요. 조용히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막뭐 재료 손질하시고 보글보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별 생각 안 들고 그러면서 레시피도 엄청 많이 보고 하니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요리는 진짜 내적으로 난 요리 지금 요리사야. 다할수 있어. 근데 이게 실제로 하는 그 과정이 조금 귀찮으니까 요리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최대의 요리 고기 굽기. 라면 끓이기? 저기 뭐야? 달걀 프라이? 그 정도? 그래서 많이 발전했죠. 옛날엔 렌즈에 돌리는 것도 똑바로 못했는데. 김장은, 아, 그것도 몸살 나요. 요리사 1급. 노지선의 뇌를 가진 인생. 맞아. 머릿속은 그럴 수 있어. 한강 안 놀러 가냐고 하시는데, 날 풀리면 조금 가고 싶네요. 평일 이런 날 가면 사람 별로 없지 않을까? 에이, 지원 언니보단 잘한다. 지원 언니는 라면도 못 끓여요. 최근에도 열라면 혼자 한강처럼 이렇게 끓여가지고 자기가 끓이고 한입 먹더니 에에 내 라면은 끓여. 요즘 한강에 사람 없어요? 이러고 어디 갔는데 플러브랑 정모하는 거 아니야? 어슷 어슷. 라면 먹고 싶어. 아, 이렇게 꼭뭐 먹으면 안될때 먹고 싶다니까. 맵찔 지원이 열라면을. 지원 언니는 이렇게 방에 이렇게 두고 그냥 24시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 뭐 하는지. 알아서 잘할 것 같아. 뭐든. 지원 언니,
지원 언니, 근데 그 언니 기준을 모르겠는 게, 그 매운 새우깡은 엄청 맵고, 또 열라면은 가끔 보면 되게 잘 먹는다? 매워하긴 하는데 잘 먹어. 막 매운 새우깡을 차에서 혼자 먹고 있으면 채영이가 또막 달라 해요. 그러면 지원 언니가 이러면서 막 휴지 이렇게 하면서, 채영아, 진짜 조심해! 조심해! 이러면서 줘. 조심해! 매운 새우깡 이렇게 건네주면서 조심해 매워 조심해 이러고 건네주는데 진짜 옆에서 새로운 언니랑 나랑 에휴 선택적 맵찔이 컨셉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원 언니는 온오프가 없어요. 위험해. 그래, 그런 사람 있어. 안성탄면 맵다 하는데 엽떡은 잘 먹어요. 응, 맞아. 신기하다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른가? 매운 거 먹고 싶다. 모순된 맵찔이래. 브이앱 할 때마다 매건이 매번 나오는데 대화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 지원 언니는 하영 언니는 성대모사가 되는데 지원 언니는 행동묘사밖에 못해요. 저는 목소리는 못 따라해. 지원 언니는 특징이 이렇게 막 동작에 있지. 튀김우동이 매워요? 귀엽다. 목소리 비슷했어, 방금? 동작이 우락부락하대. 나 ASMR 잘하는 것 같아. 어때? 졸리지? 목걸이 뒤로 돌릴 시간이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돌려놔야지 또. 자연이가 졸린 건 아니고? 아유, 막 졸리진 않은데 모르겠다. 아시아시 인스트도 내주라. 맞아요. 아시아시 좋아요. 노래 좋아요. 네, 허시호씨는 인스트도 좋지만 그게 약간 백그라운드 보컬이랑 막 애드립 이런 게 엄청 다양해가지고 그거 듣는 재미로 노래를 들어야 돼요. 최근에 팬사인회 했을 때 대면 팬사 때 어떤 플러버분이 오셔가지고 다들 이게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호불호 많이 갈릴까봐 걱정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클러버들이 더 막, 허시허시 너무 좋아요. 이런 말 많이 해줘서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했는데, 그한 번이 기억에 남는 게, 와가지고 되게 장황하게, 막, 뭐 어떤 구간에 이런 거 들어간 것도 좋고, 어떤 구간에 서현이가 막 뭐, 이? 막 이런 뭐다 좋다고, 막그 포인트들을, 막 코러스나 이런 거 듣는 재미가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엄청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니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무슨 느낌이 나고 뭐 어떤 리듬이 너무 좋고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어쨌든 제가 참여하고 만든 곡이니까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 더 열심히 만들고 더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흐시 흐시. 전문가. 소머즈 플루버 맞아요. 소머즈였어. 흐시흐시 부릴 때 쫀득해서 좋아. 엄청 독특하게 만들고 싶었었어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만들 때 수정도 많이 했고. 콘텐츠로 올라왔던 작곡일지 노래 중에 허쉬허쉬도 있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그 작곡일지 중에 나온 음악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거고, 아마 뭐 연습 삼아 쓴 곡들도 많으니까. 허쉬허쉬는 이번 미드나잇 게스트에 실으려고 만든 곡이어가지고 급하게 만들기도 했어서 작곡일지도 촬영하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재밌을 텐데. 그게 2년 전이야? 오! 맞아, 나 흑발에 장발이었어. 맞아, 맞아. 별의 밤잘때 매일 들어. 저도 가끔 들어요. 제 파트의 의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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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데 의 아니에요 여러분. 그팬 사인회에도 오셔가지고 서현이 그거 곡쓸때 만들 때그 부분 의 이거 노린 거 맞죠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되게 힙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되게 약간 아리아나 그란데님처럼 이막 되게 힙하고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 만든 건데 어쩌다 그게 이가 된 건지 모르겠다고 나는. 아니야 그거 이거 아니야. 그거 해놓고 얼마나 내가 만족하고 지원 언니랑 잘 지다 막 이런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가이드 녹음할 땐 이로 했는데. 나중에 회사랑 이렇게 조율하면서 작업하다가 가사가 우로 바뀐 거예요. 우로 했는데 안 찰져. 크기를 늘고 퍼즐을 지한 다음 우여가지고 뭔가 우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안 찰져. 그래서 이제 대화 잘 얘기해가지고 이로 다시 바꿨죠. 이로 바꾸길 잘했어. 평소 행실의 중요성이야. 어쩌다 그게 의의가 됐는지. 댓글에 이거밖에 안 올라와. 내가 누구 서장이랑 의 다시 녹음하면 더 잘할 자신이 있다 하는 곡이 있냐고요? 뭐가 있을까? 우리 노래. 뭐가 있을까? 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 일단 데뷔 초 앨범들은 싹다 다시 녹음하고 싶어요. 싹다 갈아엎고 싶어. 두근두근 치티치트키 피노키오.
홍동작곡은 각자 싸운 거 합치는 거예요? 아니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곡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합치는 경우도 있고, 머리 맞대는 경우도 있고, 가사는 보통 따로 쓰고 합치는, 지원 언니랑도 따로 써서 모여서 합친. 네. 별의 밤? 별의 밤? 뭐야? 아, 별의 밤, 허쉬, 허쉬가 다 머리 맞대고 했어요. 신기방기, 뽕뽕방기하라. 아까부터 저기 댓글을 많이 올라오네. 별의 밤은 밤에 썼나요? 별의 밤은 목이 메이네. 별의 밤은 저에게 4일? 4일? 이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만든 곡인데 그때 막 뮤비도 찍고 자켓도 찍고 막 이렇게 바쁠 때그 와중에 써야 했던 거여가지고 별의 밤을 위해 세 곡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한곡 그런 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스케줄 끝나고 가사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리얼 밤에 새벽 미드나잇 했었지. 별의 별. 아, 칭찬하지 마. 알러지 올라와. 밤에 그네 타면 악상이 떠오르나요? 아니요, 전혀 안 떠올라요. 와, 더 칭찬하고 있어. 콘서트 오프닝으로 하고 싶은 노래? 너무 많은데? 콘서트 오프닝? 오프닝은 약간 그거 여기 문이 열리면 그거 뭔 노래더라 제목이 나는 나 하나 둘셋 너에게 내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맞죠? 괜찮지 않아? 딱문 열고 나오는 거지 이거 막 아니야 아니지. 아, 너를 따라 너에게구나. 다가가고 싶어가 아니구나. 유리구는 엔딩 느낌이죠, 여러분. 유리구는 약간 엔딩. 벌써 신났어. 벌써 이미 콘서트 했어, 나. 약간 유리구도. 그러니까 약간 뭐, 플라이하이나 별의 밤. 이런 걸. 여러분 끝났어요. 왜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슬프게 한 다음에 갑자기 빙글빙글 뭔지 알죠? 어때? 어막 이거 막 큐시트 노출 이런 거 아니야? 엔딩이 투어트라고? 엔딩이 클로버? 아 클로버도 나쁘지 않아. 콘서트 해버렸어 이미. 다가가고 싶어가 뭐지? 그거죠, 인트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이거는 못해, 못해. 이건 못해. 콘서트 이미 다 봤대. 와, 앨범에 다시 그런 인트로가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 나만 그래? 해야 된대, 그거 해야 된대.
우리도 인트로는 좀. 우리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에어플레인 모드. 요즘 감성이 아니래, 그, 다가가고 싶어하는. 왜? 우린 띵곡이 많아, 맞아. 클로버 엔딩곡이면 오열각이래. 어디 함 울려 봐야지. 어? 나는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인트로는. 그게 다 각자 얘기한 걸 나레이션 한 거니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나경이가 1번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수 있어요. 이런 건가? 그게 너무 뇌리에 박혀서 기억이 남아요. 우리 플러버들도 신났어, 댓글 보니까. 바라만 봐도 좋은 너. 바라만 봐도 좋은 나, 이건가? 이것도 나경이었던 것 같은데? 콘서트 하면 더현이 오나? 해봐야 알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인트로 가사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다들 지금 검색하고 있을 것 같아. 다 울지 않을까? 재밌구만. 운다는 플러브가 참 많네요. 약간 신났는데, 플러버? 목걸이 다시 돌리자, 오케이. 나 착하지, 말잘 듣지. 자, 여러분. 나 얼마나 했지? 꽤 오래 한것 같은데. 저는 배가 고픈 관계로 빨리 숙소에 가서, 지금 가면 차 막히는 거 아니야? 빨리 숙소에 가서, 색깔 없는 음식을 한번 찾아 먹어야 할것 같아요. 그거 할까, 그거? 캡처 타임? 10분 했어, 누구야. 딱 나와. 캡처 타임, 원하는 포즈 올려요. 딱 말해. 나 가야 돼. 배고파. 설렁탕 맛있겠다. 꿀밤, 혹시 포즈 해달라고 꿀밤 하나 이렇게 올리신 건가? 꿀밤? 뭐, 이 꿀밤인가? 근육자랑. 아, 힘 줘볼까? 보고 올게. 아닌 것 같아. 그늘도 안 지는 것 같아. 따봉. 따봉. 내가 저번에 생일 브이라이브 할 때, 그, 뭐 해줄까 하고 따봉 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 대표님이 그거를 이모티콘처럼 캡처해서 쓰시더라고요. 업데이트 할게요. 재밌어. 장규리 V가 뭐야? 장규리, 이 새로운 V는 아는데. 아니야, 이거야. 하나 약간 구부러져 있어야 돼.
아, 재미구만. 고양이 포즈? 화났다. 고라니 포즈가 뭐예요? 고라니는 모르겠는데. 고립. 오케이. 아주 즐거운 야무지게 놀다 가는 느낌이네요. 어, 1시간 했네, 1시간. 딱 1시간 했네. 오케이. 또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재밌게 소통하러 찾아오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맞아요. 정작 배는 보지. 다들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오늘 토요일이네? 오케이. 그렇구나. 평일인 줄 알았어. 오늘 이제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좀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또 봅시다. 안녕. 너무 많이 말했나? 약간 목이 쉰것 같아. 안녕. 종료.